우리 대학이 중국에 진출한 교육 수출 첫 사례 어제 보도해드렸는데요. 유망 분야 인재 양성을 통한 경제 협력의 촉매제 역할까지 기대되고 있습니다. 박선자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부산의 동서대가 세운 첫 한중합작대학 신입생 루링 씨. 게임과 애니메이션 전공학과의 기초과목인 소묘 수업의 한창입니다. 대학이 위치한 우한시에서 꽤 떨어진 장수성이 고향이지만 발전 가능성을 보고 선뜻 지원했습니다. 중국의 첫 개설된 학과지만 일부 지역에서는 300대 1의 경쟁률을 보일 정도로 중국 전역에서 인재들이 몰려들었습니다. 게임과 애니메이션 산업은 최근 중국 정부에서도 집중적인 투자를 아끼지 않는 데다 우한시도 문화 콘텐츠 산업을 집중 육성할 계획으로 있어 발전 가능성이 높기 때문입니다. 우한 등 중국에 진출한 영상이나 문화 콘텐츠 관련 한국 기업들도 한국의 우수한 교육 시스템을 교육받은 인재를 쉽게 확보할 수 있게 됐습니다. 중국 현지에 있는 한국 기업들은 단순하게 언어만 요구하는 그러한 인재를 원하는 것이 아니라 현지인이면서 한국의 기업 문화를 이해하고 한국의 기술을 활용할 수 있는 이러한 인재를 원하고 있습니다. 단순히 한국과 중국의 교육 교류를 넘어서 경제적 발전으로까지 이어질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중국 우한에서 KBS 뉴스 박선자입니다.